다프가 그 사실 그 바바림에 소탕하면 나랑 같이 그 사귀어 줄 수 있는 거. 어 미안한데 그건 무리. 안녕. 하나 둘 셋. 야! 아, 오랜만에 야근했더니 몸이 뻐근해. 이제 집 가서 목욕하고 잠이나 자야겠다. 내일 또 언제 나오니? 피곤해라. 저건 뭐야?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우리 야야. 아 귀 아파. 그만해. 얘들아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목청을 시원하게 찍고 있는 거야? 아 그게 오늘 학교 등교하면서 바바리맨이 나타나서 우는 거야. 바바리맨? 바바리맨이 뭔데? 잉여맨은 조금 알아. 그것도 모르냐. 그 바바리맨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팬티 차림으로 지나가는 여자애들을 놀래키는 못된 녀석이라고. 세상에 그런 변태 녀석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너무 불결해. 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게 바바리맨이 나타나서 여자애를 놀래켰대. 뭐? 그런 감히 그런 짓을 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야 근데 퉁퉁이는 쥐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아 퉁퉁이가 저 여자애를 좋아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렇게 화가 난 거야. 아 그렇구만. 야! 니들 뭘 그렇게 수근거려. 하여튼 다들 오늘 끝나고 바바리맨 소탄 작전에 참여해, 알겠지? 바바리맨 소탄 작전? 소탄 작전? 그래! 우리 힘으로 우리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거야. 다들 불만 없지? 왜? 귀찮긴 한데 알겠어.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그러니까 바로 이 골목이었어. 여기서 바바리맨이 나왔다 이거지 단풍아. 그랬어. 그래 단풍아 걱정하지 말고 이 사나이는 내가 확실하게 바바리맨 소탕해 줄게. 정말 우리 퉁퉁이밖에 없다. 고마워. 그리고 단풍아 그 사실 그 바바리맨 소탕하면 나랑 같이 그 사귀어 줄 수 있는 거. 미안한데 그건 무리. 안녕. 푸푸아 퉁퉁아 아니야. 그래서 그러는 걸 거야. 우리가 뒤에 있었잖아. 근데 너무 용기야. 네 얼굴을 봐. 미안해. 자 여기 바로 단풍이가 말했던 바바리맨 그 녀석이 나타난다는 골목이다. 여기서 함정을 파고서 기다려보자고. 아이 퉁퉁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함정을 파고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빠지면 어떡하지? 아 그거 걱정하지 마. 나한테 다 좋은 수가 있으니까 빨리 땅굴에 파자고. 알겠어. 파자. 여기가 좋아. 그래 이쯤이 좋겠다. 다 팠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하겠고 그러면 내가 함정을 만들고. 됐다. 좋았어. 다들 수고했어. 그럼 이제 뒷골목에 가서 기다려보자고.
그래. 어, 좋아. 숨자. 그런데 정말 바바리맨이 나타날까? 몰라. 퉁퉁이 녀석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까. 그러니까. 야, 니들 뭐라고 중얼거렸냐?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 자식들이 아주 그냥. 집 갈 때는 여기가 짱이지. 이 지름길이 말이야. 잡혔다. 걸렸다. 걸렸다. 가자. 좋았어. 아이,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야? 어? 누가 이런 아저씨를 만든 거냐고? 아줌마 괜찮으세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한 거니? 아줌마 꼴등 먹으려고? 응? 맞다. 아이, 이걸 리아가 그런 거야, 리아가. 응? 아이, 어?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그치, 얘들아? 어? 어? 아이, 누구야? 리아! 너가 그런 거라고! 퉁퉁아, 이제 가자. 어? 지금쯤이면 바바리맨도 자고 있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바바리맨 잡을 때까지 다들 집에 못 갈 줄 알아. 에휴, 오늘 집에 가긴 틀렸다. 어? 응? 저거 뭐야? 바바리 코트를 입은 아저씨잖아. 퉁퉁아, 저게 바바리맨이야. 좋았어, 바바리맨. 넌 죽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바바리 코트를 입었더니 아주 기분이 좋구만. 가자, 변태다. 야, 변태 죽었어. 하고 난리였어. 넌 죽었어. 죽어 이 변태야. 나쁜 바바리맨. 나야 나. 나랑 해요. 자식. 아저씨야. 애들아 그만 둬. 난 오늘 그냥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온 것뿐이라고. 뭐야? 미안해 아저씨잖아. 아저씨다. 아유 어쩔 수 없죠 아저씨. 이제 그만해야겠구만. 참고로 내 이름은 변태로 뭐 쥐라이몽. 이제 한두 번만 더 하면 들킬 것 같으니까 도망쳐야겠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 크루입니다. 이번에 저희랑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저희 크루가 팬미팅 및 사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만난 그 장소는 서울 강남구 딸치리동 그 세텍 제3전시관 끝을 하고요.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인 무대에서 저희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입장료 만원이 있지만 잉여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두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 9월 7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바로 와주실 거죠? 그럼 그때 만나요. 잉여맨 크루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계단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계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가 안내한 방향대로 따라가서 제3전시관으로 오시면 잉여맨 크루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잉여맨 크루를 볼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